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느낌 있는 남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째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오, 반갑습니다. 예. 오신 씨 감사합니다. 오, 예. 느낌 있는 클래스 이어갑니다. 클래스 월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세븐틴 클래스입니다. 2015년 역대급 청량 컨셉으로 데뷔했고요. 데뷔곡 아낀다부터 예쁘다 만세 아주 나이스까지 탄산음료 원샷한 기분의 청량감으로 주목받았고요. 이후 강렬한 컨셉의 붐붐, 박수, 도까지 찰떡 소화해냈죠. 컴백할 때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성장하더니 이번 미니앨범 행가래로 밀리언셀러까지 달성한 세븐틴 클래스! 오늘은 세븐틴의 보컬 유닛 리더 우지 그리고 퍼포먼스 유닛 리더 호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국보급 청량돌입니다. 세븐틴의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가장 잘생긴 두 분은 핸섬 가이. 네, 정말 두 캡틴입니다. 더 잘생긴 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눈치 싸움 시작했어요. 눈치 싸움.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뭐예요? 아, 갑자기 민규 씨가. 예. 잘생겼으니까. 아, 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호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우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아, 저희도요. 너무 방송에서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두 분에 대해서도. 아, 예, 정말 춤천재고 우리 곡 만드는 작사 작곡의 천재고. 예. 아, 선배님 처음 보시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두 분은 처음 봐요. 네. 아, 왜냐면 저는 선배님이 우지 씨 막 생일도 언급하시고 타 방송에서. 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미리 그냥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선배님도 처음 예. 보시는. 제가 뭐 정한 씨하고 뭐 부승관 씨하고 이런 네. 분들은 좀 뵀었는데. 아, 두 분하고는 네, 방송도 처음이고. 네. 근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권순영 씨의 춤선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었고. 예.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선주문이 100만 장이 넘었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앨범 역사 중에 굉장한 기록이거든요. 밀리언셀러의 달성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나이스. 아, 예. 그 소식 처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저희가 그 스케줄 중에 예. 저희가 컴백쇼 녹화할 때 이제 선주문 106만 장이 기사가 뜬 걸 저희도 봤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좀 얼떨떨했거든요. 예. 이게 맞나. 사실 좀 신기하고 그랬는데 예. 이제 초동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 너무 많이 기쁩니다. 아, 그렇죠. 호실 씨 느낌 어땠습니까? 저도 선주문 양 듣고 솔직히 얼떨떨하고 예. 이게 될까? 약간 진짜 판매가 될까? 예, 이 생각했는데 될까 했어요, 사실. 예. 어저께 그 들은 저번 주 일요일에 들은 예. 얘기로는 네. 선주문 양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아, 그러니까 네. 106만 장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네. 거죠. 와. 109만 장 일주일에. 네. 와, 109만 장. 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1위로 음원 순위 1위 딱 돼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네. 보셨어요? 저희도 네, 네. 다 보고 있어요. 1위. 그렇죠. 네. 그때 캐롯들이 진짜 밤새도록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또 음악을 들어줬던 건데 네. 느낌 어땠습니까? 아, 저희는 그 순위 볼 때마다 항상 네. 저희 그 같이 소통하는 그 창에 네 가서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고 예.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정말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로. 저는 저희가 잘했다기보단 참 캐럿분들이 대단하네요. 네. 진짜 그건 네. 인정입니다. 진짜 인정. 네. 캐럿분들한테 귀엽게 감사하다고 예 호시 씨 인사 부탁드려요. 하트와 함께. 캐럿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지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1996년 생 가수 네. 그리고 두 분이 태어난 1996년에는 어떤 음악이 그 당시 밀리언셀러였는지 어떤 곡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1996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여름밤이 떠오르는 노래죠. 여름 시즌송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가 1996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흐르고 있습니다. 세븐틴 노래 중에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있잖아요. 네, 이거 항상 또 틀리게 신청하시는 분 가끔 계세요. 아, 그렇죠. 근데 이번 앨범에도 좋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쁘다. 뭐 다 다짜로 끝나는 아낀다. 고맙다. 그렇죠. 고맙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지 씨가 만든 이런 곡들이 다짜로 특별히 끝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유는 없는데요. 네. 이유는 없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평소에 말할 때는 네. 다나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 다나카 스타일로. 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노래를 쓰다 보니 우연히. 아, 네. 우연히 아. 사실 이번에 좋겠다도 네. 다짜로 끝나는지 앨범이 나오기 직전에 네. 멤버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생각해보니 다로 끝나는구나 라고. 네. 아~ 네. 우지씨가 유독 그런 제목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냥 우지씨의 특징으로 계속 다짜 곡을 한 곡씩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네. 아니, 보통 제목을 나중에 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제목 먼저 생각하고 주제를 짜서 작사를 하는 편이에요? 곡마다 많이 달라요. 아. 좋겠다 같은 경우는 제목을 먼저 하고. 생각하고. 그럼 left and right 이거는 오늘 이번에 이거는 노래를 만들다 보니 예.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 후렴구가 네. 계속 나와서 이미 가이드 때도 left and right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살려도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냥 바로 제목으로 갔어요. left and right이 갑자기 떠오르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밥 먹다가 left and right 갑자기 또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만들면서 다 같이 뭔가 재밌게 춤추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예.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냥 생각하다 보니 left and right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부승관 씨한테 뭐 어떤 얘기를 듣고선 네. 이 곡을 썼다고 인터뷰 해가지고 사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승관 씨가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부승관이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나? 예. 무슨 얘기를 들었죠? 아, 뭐 내면적이고 아, 뭐 좀 심각한 얘기를 해준 거에 모티브가 됐다고. 앨범에 행갈에 진행할 예. 때 네. 이제 앨범 자체가 청춘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뭔가 가수로서 다가가기보다 그냥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앨범 자체에서. 네. 그래서 자체에서. 저번 앨범은 독이었고 네. 그래서 내면의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할 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춤추고 즐겁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의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얘기였군요. 그래서 네. 아니, 어떤 심각한 얘기였나. 예. 큰 뭐 깊은 얘기는 아니었네요. 그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봅니다. 1996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뿜뿜, 무대 아래선 훈내 풀풀. 토끼 왕자 NCT 127의 도영이 1996년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우리 호시 씨 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영웅을 많은 분들이 커버했잖아요. 네네. 뭐 미미 씨, 유아 씨, 뭐 유정 씨도 했고 H&D 한결 씨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네. 세븐틴의 음악을 또 많은 후배들이 커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세븐틴 선배님들이 롤모델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네. 어떤 생각 들어요? 저도 어릴 때 샤이니 선배님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웠는데 이제 태민 씨 솔로가 곧 나오잖아요. 또 나올 텐데. 네, 저도 있었는데. 아, 그 커버 해주실 거예요? 아, 만약에 필요하면. 얼굴이 빨개지시는데요? 아,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꿈을 꾸고 이제 자라왔는데 누군가의 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태민 씨 얘기하니까 왜 얼굴 빨개져요? 아, 그냥 뭔가 약간 이렇게 언급하고 그러는 게 좀 예. 부끄러워서. 아, 부끄러워서. 그래도 뭐 태민 괜히 제가 해가 될까 봐.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편하실까 봐 그냥. 아니죠, 아니죠. 후배들의 응원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 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어,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네. 태민 씨의 새로운 춤 커버를 아, 너무 좋죠. 어, 호시 씨가 해주길 기대해 보면서 네,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1996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언제나 눈물은 짓지 마. 찬란한 조명 아래에서 찬란하게 춤추던 새 남자 REF의 찬란한 사랑이 1996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아리에프 찬란한 사랑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환상적인 비주얼, 보컬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룹이죠. 몬스타엑스의 IM이 1996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판타지아 흐르고 있습니다. 뭐 모네카가 워낙 친하잖아요. 네, 원래 워낙 친하죠. 워낙 친해서 네. 몸분틴 예. 장균, 장균 6위. 맞아요. 어, 장균 씨도 가사 너무 잘 쓰고 네. 예, 진짜 뭐 믹스테이프를 통해서 또 많은 팬들한테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MC 민혁 씨 만나서 아, 좋았어요. 네. 아, 네. 네. 민혁이 형은 또 최근에 샵에서도 만나가지고 네. 네. 자, 잘해주죠 늘. 나 네, 늘 친합니다 저희는. 네. 그 창균이랑 그 IM이랑도 네. 헬스장을 같이 다녀서. 어 그래요? 진짜 자주 자주 보거든요. 챌린지도 하셨지 않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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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 했었죠. 네. 그래서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창균 씨한테? 어 창균아 사랑한다. 아 어저께. 일요일에 엔딩에 우지 씨 네. 잡혔을 때 지난 일요일에 네네네네. 어떤 생각했습니까? 어... 엔딩에 딱 걸렸을 때 엔딩 요정이셨잖아요. 아~ 네. 아 그랬군요. 사실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아, 왜요? 어, 그냥 빨간 불 들어오면 네.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아, 사실 아, 큰 생각을 가지진 않았어요. 사실 아, 가수들이 이렇게 엔딩 잡히면 굉장히 네. 좀 민망해요. 아~ 원래는 이제 엔딩이 네. 없어 그런 게 없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네. 새로 생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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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약간 이렇게 딱 카메라에 이제 잡히고 오래 네? 이제 기다리고 표정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괜히 약간 민망하고. 아 호시 씨는 뭐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라서. 점점 뭐. 내성적이에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꽃가루 이게 그 엔딩에 어, 들어갔을 보셨어요? 때 봤죠. 아, 그거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땠습니까? 당황했어요 좀? 좀 태연하게 네.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 마음속으로. 프로답게. 아 프로답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했습니까? 아 이것도 이슈 되겠구나. 아 그 순간에도 이슈. 를 생각하시는군요. 네. 아. 오, 예, 정말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었고 갑자기 입주위에 붙어가지고 네. 예. 우지 씨의 그 짧은 윙크가 사실은 킬링 파티였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혹시 모니터했어요? 윙크를 했었어요. 예. 아, 이게 빨리 지나가가지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윙크가 너무 습관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윙크가 굉장히 네. 본인 카트 짧게 들어왔을 때 네. 어, 아마 캐럿들은 다 네. 봤을 거예요. 어, 저희도 비디오 있거든요 카메라. 아, 혹시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찰나의 윙크입니다. 찰나의 아, 네. 윙크 여러분. 아 원래 승관이가 윙크 진짜 잘해요. 아, 그렇죠. 네. 승관이가 이번 파트에서 네. 윙크를 잘해요. 윙크를 계속해요. 잘하죠, 잘하죠. 네. 아 계속해서 또 차차 뒤에 음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1996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여름엔 이 노래 들어줘야 진리죠. 가요계 악동 DJ DOC의 여름 이야기 1996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역시 여름 이야기 흐르고 있습니다. 창렬 씨가 트로트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혹시 트로트 하면 네. 생각나는 곡 한 두 소절만 불러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저희 부모님께서 또 네. 트로트 네.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사실 한 살짝 내려드릴게요. 음악 두 소절 지금 가사 떠오르는 거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세요. 5, 6, 7, 8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어, 이거 너무 야. 야, 이거 너무 감동이다. 아, 저 사실 흥나는 거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네. 그냥 우지 씨가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계속해서 좀 불러주셔도 좋았을 텐데. 저절로 손이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누구 노래예요? 그 제가 알기로 노사연 선배님 네, 바램이라는 아. 곡인데 임영웅 네, 네.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아, 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보통 만남은 많이 들었는데 바램은 많이는 못 들어가지고 네. 아마 첫 경연 때 네. 불렀을 거예요. 네. 임영웅 씨가 바램. 네. 맞아요, 바램을 맞아요. 호이 씨, 네. 뭐 흥나는 거 뭐 있습니까? 무조건 무조건이야.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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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시 아 정말 강렬하네요. 강렬하네요 진짜. 안 시켰으면 어쩌고만 했어요. 안 시켰으면 밤에 잘 때 생각나지 아쉬워서. 사실 우지 노래 부르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부를까, 뭐 부를까 이거. 근데 호시 씨 이번에 랩앤라이트 여기에 음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맨날 듣고 있는데 그거 귀여운 버전으로 한번. 랩앤라이트. 예. 후렴구. 네. 네. 귀여운 버전. 네. 5, 6, 7, 8. 랩앤 아 귀엽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랩앤 라이 오 랩앤 라이 오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근데 음색이 너무 좋아서 아, 예, 호시 씨 파트 정말 잘 즐겨 듣고 있습니다. 예. 트로트 뭐 흥이 나니까 늘 멤버들 중에 트로트 가장 잘 부르는 멤버 누군가요? 승관 씨인가요? 아무래도 승관이가 네. 잘 부를 것 같아요. 도겸도 잘 부를 것 같고. 아, 도겸 씨 잘 부르고. 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흥나는 네. 흥하면 또 세븐틴이니까. 아, 예, 그럼요. 트로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5위 공개할게요. 그러니 한 번 더 이분들의 무대는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어지는 무대죠. 트와이스의 구육즈 정현 사나 모모가 96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트와이스 More and More 흐르고 있습니다. 청량하죠 이 곡도. 아, 예. 예, 시원한 곡입니다. 이번 앨범의 수록곡 My My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언제 만들게 된 건지. 아, My My라는 곡은 이제 앨범이 이제 청춘의 이야기라는 앨범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인생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무겁게 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인생의 하나의 여정과도 같고 여행과도 같지 않을까 이제 멤버들과 얘기하다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지금 흐르는 곡이 맞죠? 네, 예. 어떻게 초반에 작업한 곡이에요? 아니면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나름 꽤 후반부에 나온 음악이에요. 마이마이는. 네. 네, 이번 앨범 만들 때 사실 타이틀곡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가 나온 음악이라 좀 애착도 많이 갑니다. 아, 그래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나요? 네,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왜 어떤 걸 수정하신 거예요? 사실 그 이제 어떤 음악을 만들지 정말 모를 때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리듬 먼저 이제 찍다가 네. 이제 이런 리듬이 뭔가 이제 리듬이 나오거든요. 네. 쿵. 이런 리듬이 되게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서 거기에 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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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뭐 뭔가 만들게 됐어요. 뭔가 네.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를 때 만든 거거든요. 진짜 천재인 거네요. 뭘 만들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냥 만들다 그래. 보니까 이게 명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천재예요. 천재, 천재. 이 곡 마이 마이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세븐틴의 우지호시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너튜브 검색창에 세븐틴 러브게임 혹은 검색창에 세븐틴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96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자, 흥이 오릅니까 여러분들? 네! 신납니까? 너무 신나요! 소리 질러! 예! 네, 노래 하나로도 흥포텐 터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발을 저절로 비비게 되는 터보의 트위스트 킹이 1996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터보 트위스트 킹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네, 이분의 이름처럼 이분을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집니다. 상큼 터지는 과즙상 레드벨벳의 조이가 1996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레드벨벳 파워업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한테 가장 힘이 되는 거, 힘이 나게 해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번 활동에 또 캐럿분들. 네, 아~ 정말 그렇죠. 센스쟁이. 네, 너무 힘이 됐어요. 모든 힘이 다 캐럿분들. 캐럿분들 직접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캐럿들의 응원법이 대단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직접 들을 수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사전 녹화할 때 진짜 네. 안 계시니까 힘이 좀 덜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금 덜 나요. 네, 그때가 가장 그립습니까? 사전 녹화할 때가? 네, 아. 정말 많이 그리워요. 네. 콘서트도 빨리 하고 싶고. 네. 그렇죠. 네. 콘서트도 너무나 많은 캐럿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호시 씨가 그 사전 녹화 할 때 팬들한테 네. 그 주고받는 게 항상 있으다면서요? 네. 뭐 사전 녹화하기 전에 네네. 좀 시간이 좀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해요. 뭐 밥 먹었어요? 뭐 아니요. 뭐 먹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네네. 뭐 대화가 있는데 그게 좀 재밌거든요. 사전 녹화 때. 맞아요. 소소한 재미였는데. 네. 영상 통화는 어때요? 영상 통화라도 예.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혹시 영상 통화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 있었어요? 아 이거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못해준 말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다 캐럿분들이랑 오래 이제 예. 뭐 이야기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예. 시간이 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아.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시간 제한이 좀 아쉽다는. 네. 늘 아쉽죠, 뭐 정말. 늘 아쉽죠, 진짜. 예. 아 그리고 우지 씨는 네. 예, 나도 만약에 누군가와 또 뭔가를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멤버 둘만 꼽아주세요. 우리 부석순처럼요. 네. 내 마음 속에 아 이런 멤버랑 내 목소리를 좀 섞어서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 뭐 래퍼가 될 수도 있고. 호시 씨 두 손 모으셨어요. 아 부석순, 부석순 빼요. 아 저도 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서. 부석순님이니까. 호시 유지 콤비가 또 있거든요. 아 맞아요. 날쏘고 가라. 맞아요, 맞아요. 사실 앨범에서도 이제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막 노래를 부른 적은 워낙 많아서 예. 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예. 누구든 좋겠지만 예.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호시 유지 나와. 캡틴! 두 명의 캡틴. 네. 수록곡 괜찮다. 러브게임으로 하나. 진짜 러브게임. 소연 선배님까지 해서. 네. 아, 네. 나 진짜 러브게임으로 노래 하나 만들어주세요. 러브게임. 아, 제목 진짜. 괜찮잖아요. 네. 러브게임. 진짜 맞아요, 너무 좋다. 네, 하나 만들어주시면 예, 피처링은 제가. 저 뮤비 잠깐 출연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정말 음악만 만들어주셔도 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 진짜. 음악만이라도. 음악만이라도. 아, 예, 가사에 러브게임 뭐 하나 예, 넣어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부석순과 또 아, 여기 오늘 함께한 두 분의 유닛 기대 살짝 해보면서 네. 예, 계속해서 1996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2000년대 초반 연예 예능 프로그램 단골 BGM이었죠. 솔리드의 천생연분이 1996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슬레이드 선생님분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예능 뭐 연애 편지라든가 엑스맨이라든가 BGM으로 많이 나왔던 기억하시죠? 두 분도 네, 어렸을 네. 때라서 엄청 좋아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엄청 그때 진짜 네. 재밌게 봤었어요. 그렇죠. 그 네. 세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질문 하려고 그랬지?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떨리시는 거 아니죠? 나가고 싶은 예능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예. 혹시 네. 놀토 했었잖아요 아, 우지 씨. 네 최근에 찍고 네, 왔습니다. 최근에 놀토 이후에 혹시 아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 추천도 괜찮습니다 우지 씨. 아, 제가 막 그 예능감이 막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아, 그 방송에 들어갔을 때 놀토에서 그래도 많이 웃기시던데요? 아, 네. 놀토가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네. 놀토. 예. 네, 가서 열심히 맞추고 하다 보니 또 재밌게 잘 하고 온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불러만 주시면은. 어 진짜로? 네. 아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또 부담스러운 프로그램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개인기 막 많이 네. 해야 되고 이러면 좀 그래.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음악 예능 같은 거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 네. 예능 추천합니다. 네 예. 맞아요. 아니 지금 우지 씨 얘기 들으니까 아 약간 노잼 캐릭터 약간씩 가져가시는데 네. 솔직히 노잼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지 씨가 내 밑으로 아 사실 나는 이 멤버보다는 내가 재밌다 하면 아. 내 마음속에 밑에 멤버 누굽니까? 아 그건 많죠. 아 많아. 세 명만 두 명만 얘기해 주세요. 내 밑으로 네. 네. 제 밑으로 원우 있고요. 아, 원우. 아, 원우. 원우 씨 의문의 1패 아, 축하드립니다. 원우, 원우 있고요. 네. 그리고 디노 있습니다. 아, 아 디노 씨. 네. 나 디노 씨 재밌는데. 디노 사석에서 진짜 디노는 아, 진짜 디노는 그 사석에서 재미없는 것을 네. 그 재미없는 것 자체를 재미있게 아. 이제 이게 됐어요. 아, 네네 네. 비밀병기네. 비밀병기. 네. 아, 그래서 내 밑으로 두 명 있다. 아, 있습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원우. 네 네. 아, 호시 씨는 나오고 싶은 예능. 호시 씨 뭐 예능 잘할 거니까. 아, 저는 예능 저도 잘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아 왜요? 왜 라디오스타 너무 잘하는데. 아, 그 뭐죠? 척척퍽인가? 그 뭐 아 습박이요. 습박. 아 습박. 예, 예, 예. 습박. 아, 네네. 춤추실 진짜 때 멋있었어. 네네. 척척퍽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그 시그니처 사운드 저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 알겠습니다. 네 시그니처 사운드. 아! 네. 잠시만요. 목에 먹히신 건가요? 뭐 하신 거죠? 아, 아, 예. 아 멋있어, 멋있어. 네. 호랑이를 좋아해가지고. 아, 네. 호랑이! 아, 호랑이. 왔다 갔어요. 오늘 그래서 약간 외투도 약간 호랑이처럼 빨간색으로. 뜨겁게 좀 네. 아. 네. 열정을 좀 보여드리고. 호랑이의 시선. 네. 네. 강렬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우지씨가 추천 하나 네. 부탁드려요. 우리 호시는 이런 예능이 잘 맞다. 아, 사실. 계속해서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예.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냥 아무데나 나가도 아, 다 잘하고 오는 애입니다. 그렇지 다 잘하지 네. 맞아요. 어제 선배님 약간 섭외하려는 눈빛을 지금 보내시고 계신데 아, 저는 계신데. 사실 비디오 스타에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좋죠. 진짜 불러주세요. 진짜 네. 비디오 스타에 같이 나올 수 있으면 두 명이 나오면 누구랑 네. 같이 나오고 싶습니까? 누구든 그냥 다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아 진짜 오, 누구든 네. 나중에 비디오 스타 한번 예, 혹시 꼭 나와주세요. 선배님 저도 언제 한번 네네 네 같이 네네 같이. 저도 저도 챙겨주세요. 네, 저도 그만 좀 챙겨주세요, 선배님. 아, 그럼요. 네. 제가 챙겨야죠, 챙겨야죠. 자, 계속해서 1996년생 노래 2위. 2000년대 초반 연애 예능 프로그램 단골 BGM이었죠. 솔리드의 천생연분이 1996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솔리드 선생님분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예능 뭐 연애 편지라든가 엑스맨이라든가 BGM으로 많이 나왔던 기억하시죠? 두 분도 네네. 어렸을 때라서 엄청 좋아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엄청 그때 진짜 네. 재밌게 봤었어요. 그렇죠. 그 네. 세대잖아요. 맞아요. 무슨 질문 하려고 그랬지? 아. 선배님 괜찮으세요 오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떨리시는 거 아니죠? 나가고 싶은 예능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예. 혹시 네. 놀토 했었잖아요 아, 우지 네, 씨. 최근에 찍고 네 왔습니다. 최근에 놀토 이후에 혹시 아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 추천도 괜찮습니다 우지 아, 씨. 제가 막 그 예능감이 막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아, 그 방송에 들어갔을 때 놀토에서 그래도 많이 웃기시던데요? 아, 네. 놀토가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네. 네. 놀토. 예. 네, 가서 열심히 맞추고 하다 보니 또 재밌게 잘 하고 온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불러만 주시면은. 진짜로? 네. 아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또.
부담스러운 프로그램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개인기 막 많이 해야 되고 이러면 좀 그래.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음악 예능 같은 거는 재밌었던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 네. 예능 추천합니다. 네, 예. 맞아요. 아니 지금 우지 씨 얘기 들으니까 아 약간 노잼 캐릭터 약간씩 가져가시는데 네. 솔직히 노잼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지 씨가 내 밑으로 아 사실 나는 이 멤버보다는 내가 재밌다 하면 아. 내 마음 속에 밑에 멤버 누굽니까? 아 그건 많죠. 아 많아. 세 명만 두 명만 얘기해 주세요. 어 내 밑으로 네 제 밑으로 원우 있고요. 아 원우 네. 원우 씨 의문의 1패 아, 축하드립니다. 원우, 원우 있고요. 네. 그리고 디노 있습니다. 아 디노 씨 나 네. 디노 씨 재밌는데. 디노 사석에서 진짜 디노는 아, 디노 진짜 디노는 그 사석에서 재미 없는 것을 네. 그 재미 없는 것 자체를 재미있게 아~ 이제 이게 됐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비밀병기네 비밀병기. 네. 아 그래서 내 밑으로 두 명 있다. 아 있습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원우. 네네. 아 호시 씨는 나가고 싶은 예능. 호시 씨 뭐 예능 잘할 거니까. 아 저는 예능 저도 잘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아 왜요? 왜 라디오스타 너무 어, 잘하는데. 아, 그 뭐죠? 척척폭인가? 그 뭐 아 습박이었어요. 아 습박. 예예예. 예, 예. 습박. 아, 네네. 춤추실 네. 때 진짜 네네. 척척폭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그 시그니처 사운드 저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 네 시그니처 사운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목에 먹기신 건가요? 뭐 하신 거죠? 아, 예. 아 멋있어, 멋있어. 네. 어. 호랑이를 좋아해가지고. 아, 호랑이가 아, 호랑이. 왔다 갔어요. 오늘 그래서 약간 외투도 약간 호랑이처럼 빨간색으로. 뜨겁게 좀 약간, 아. 네. 열정을 좀 보여드리고. 호랑이의 시선. 네. 강렬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우지 씨가 추천 하나 네. 부탁드려요. 우리 호 씨는 이런 예능이 잘 맞다. 아 사실. 계속해서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예.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냥 아무데나 나가도 아, 다 잘하지. 다 잘하고 오는 애입니다. 그렇지 다 잘하지 네. 맞아요. 근데 선배님 약간 섭외하려는 눈빛이 지금 보내시고 계신데 아, 저는 계신데. 사실 비디오스타에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좋죠. 진짜 불러주세요. 진짜 네. 비디오스타에 같이 나올 수 있으면 두 명이 나오면 누구랑 네. 같이 나오고 싶습니까? 누구든 그냥 다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아 진짜 오. 누구든 네. 나중에 비디오스타 한번 예, 혹시 꼭 나와주세요. 선배님 네. 저도 언제 한번 네네 네 같이 네네 같이 아, 저도 챙겨주세요. 네, 저도 그만 좀 챙겨주세요, 선배님. 아, 그럼요. 네. 제가 챙겨야죠, 챙겨야죠. 자,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17. 하지 말아야 해, 주변에 설 때는 부릅 뜨고 꼬. 왼쪽을 봐도 잘생겼고 오른쪽을 봐도 잘생겼습니다. 세븐틴표 청량미 장착하고 세븐틴스럽게 돌아왔어요. 사랑스러운 세븐이들의 세븐틴의 호시, 우지, 준, 원우가 1996년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바로 이 곡입니다. 세븐틴 Left and Right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음원 공개되던 날 이 곡을 네. 러브게임에서 가장 먼저 틀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 곡 만들면서 또 녹음하면서 이만큼 잘 될 거 예상했어요? 느낌이 좀 빡 왔어요? 어땠어요? 아, 사실 연습할 때 저희끼리 네. 에너지가 좋아서 저희끼리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번에 녹음할 때 정말 이 멤버만큼은 한 개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듣고 진짜 곡자의 마음, 우지 씨의 마음을 정말 정확히 읽고 궁금하다. 녹음을 탁 해준 멤버. 이번에는 네, 이번에 호시 진짜 잘했어요. 아이 뭐예요? 아이 호시 마음에 호시 있네. 이지 호시 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니? 아 정말. 네, 뭐 이유를 그, 이유를 들어봐야죠. 예. 이 음악에서 이제 후렴구로 들어가기 직전에. 네. 시원하게라는 네. 파트가 있어요. 네. 1절이니까 승관 씨. 네, 2절이 네. 호시 씨. 네. 승관이도 정말 잘해줬는데 네. 2절에서 네. 이제 정말 더 강렬하게 시원하게 아. 이제 나와주고 후렴구를 아.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호시의 뉘앙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어, 시원하게. 진짜 호시 씨는 거기만 많은... 진짜 100번 시킨 것 같아요. 녹음 아. 진짜. 이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원하게. 아, 근데 지금 목 안 푼 상태 아니에요? 아, 뭐 그냥 가능하죠. 아!
가수인데요 뭐. 버시 5, 6, 7, 8 샤분하게 랩 앤 라이트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시원하게 네. 해준 멤버 호시씨. 호시씨는 이번에 안무 뭐 춤 다 연습하면서 네네. 물론 가장 호시씨가 멋있지만 호시씨 제외하고 네. 아 이 멤버가 진짜 너무 정말 멋있다 이번 랩앤 라이트 안무에서 좀 주목해서 봐달라 하는 멤버 누굽니까? 사실 안무팀 이제 형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안무를 짤 때 그 네. 파트의 멤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다 골고루 너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누구 한 명 꼽을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안무가 너무 재밌게 잘 나와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챌린지를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비 선배님들 이렇게 해주시고 맞아요. 직구 선배님도 해주시고 두 가지 맞아요. 버전으로 네. 예, 실제로 짬뽕하고 짜장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뭘 더 좋아합니까? 아 저요? 아 네. 보셨구나. 아니, 저는 봤죠. 네. 짜장면을 더 좋아해요. 아 짜장면 또 콜라하고 네. 사이다하고 뭐 더 좋아합니까? 저는 괜히 이제 콜라는 몸에 안 좋을까봐 아. 색깔이 더 들어가서 사이다 아, 왠지 사이다 아, 왠지, 왠지 사이다 뭔지 모르게 네, 왠지 아, 저도 그래서 사이다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뭔지 아시네요. 이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청량하잖아요 네. 또 아, 뮤직비디오 때 하늘로 아르던데 네, 그거는 사실 뭘 와이어를 한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눕고 CG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와이어를 이제 달고 올라간 건데 아 실제로? 네, 그게 하늘을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 얼만큼 올라간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옆으로 네, 네. 영상을 보니까 진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안 무서웠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네. 그 사실 좀 몸에 어디가 죄이거나 이렇게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 괜찮았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 이거 아플려나 이제 했는데 또 안 아프고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게 잘 지냈어요. 네. 우지 씨는 바닥에 네. 누워 있는 카트가 나오던데 아, 네, 멤버들 다 내려다 보고 있고 네, 그때 네. 별 문제 없이 촬영 잘 했습니까? 그때 애들... 많이 웃으셨을 것 같은데. 시크한 멤버 진짜 웃음 참느라 정말 네. 힘들었던 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또 눈을 원래 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렇죠. 떠야 그래서, 예쁘죠. 뜨고 있었는데 네. 이제 멤버들이 한 6, 7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네. 다 둘렀어요. 얼굴이 한 방에 훅 들어오는데. 네. 일부러 얘네가 또 막 일부러 맞아, 웃긴 일부러. 표정 짓고 아~ 막 이러거든요. 또 애들이 짓궂어서 짓궂어서 예. 애들이 또 많고 장난도 예. 너무 좋아하니까 장난감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또 들어오면서 약간 네 이러면서 들어오고 맞아 그거를 좀 참느라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아, 고생했네요. 엔지 몇 번에 갔습니까? 아 그래도 한 번 엔지 내고 진짜? 바로 갔습니다. 두 번째 역시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아 우리 같이 가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서 네. 같이 가요. 우리 호시 씨가 또 작사에 참여해가지고 네.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가요. 제가 사실 이게 곡 참여했다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 사실 많이... 우지가 많이 절 챙겨준 거거든요. 아, 전, 그래요? 네, 늘 이제 그냥 작업실에 있을 때 전 늘 예. 그냥 가서 구경하고 놀아요. 아니 그래도 어떤 네. 키워드나 영감은 네, 맞아요, 줬겠죠.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단어 몇 개를 던져줄 그럼. 때 좋은 단어들이 들리면 오 그거 좋은데 하면서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나침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답답한 나침판, 네. 흔들리는 나침판. 이거는 누가 준 키워드입니까? 아, 나침반은 제가 아, 나침반은 이제 지금 전대니까 저는 진짜 뒤에서 그냥 놀았어요. 막 가사 쓸 때 막 막 놀았는데 그래도 그 옆에 네. 있으면 같이 힘 나서 네 하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참 챙겨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아, 그래서 곡 설명 우지가 한번 같이 가요. 네, 아 그래요. 뭐든 열일하시네 우지 씨가 곡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가요는 이제 좀 밴드 사운드의 좀 빠른 템포의 곡인데. 굉장히 좀 가슴 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벅차오르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고 답답해도 우리가 똑바로 걸어간다. 우린 길을 잃지 않는다. 네. 아, 곡 설명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자, 곡 설명은 정말 못해요. 제가 잘 못해요. 아, 그래가지고 호시 씨한테 부탁한 네. 거였는데. 아, 사실 이건 승관이 담당이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같이 가요란 곡 또 마지막에 딱 마무리로 예, 들어. 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검색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1996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노래가 나온 지 24년이 흘렀지만 들으면 여전히 시원해지는 노래죠.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가 1996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클론 쿵따리 샤바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일상에선 현실 남매지만 음악할 땐 프로 남매로 변신하죠. 악무의 아이디어 뱅크, 악동 뮤지션의 찬혁이 1996년생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다이나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찬혁 씨가 또 곡 쓰는데 또 천재적입니다. 네. 두 분이 그래서 친분이 있다면서요, 우지 씨하고. 네네네, 맞아요. 비슷한 면도 또 많이 있고, 예. 정말 너무 곡을 잘 써서 찬혁 씨가 아이유 씨한테도 곡 주고 그랬거든요. 혹시 우지 씨는 우리 네. 세븐틴 전체 생각하고 만든 곡 말고 네네네. 멤버 한 명이나 이렇게 개인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곡이나 이런 게 혹시 만들어진 곡이 있습니까? 발표는 사실... 안 됐지만 우지 씨 또 네. 기대하시는데요. 또 두 손 모았어요. 또. 아니, 그 사실은 사실 이 친구가 네. 제가 개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네. 굉장히 작업실에 항상 많이 오는 네. 멤버예요. 네. 모범생.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음악관을 저에게 어필을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얘 음악이 네. 몇 개가 있어요. 우와. 사실은 여섯 곡 정도가 있어요. 우와. 아니 곡자가 여섯 곡이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들어본 게 여섯 곡? 아니 같이 만들고 가사까지 쓰고 이런데. 진짜로 여섯 곡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가이드 포함해서. 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호시 씨가 솔로 앨범이 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진짜로. 혹시 네. 앨범으로 만들면 가능할 정도로 네. 이 친구가. 열정이 엄청나요. 정말. 그러니까 우지는 이제 가서 세븐틴 노래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얘가 초원을 잡아주면 네. 제가 그 뭐 프로틸 녹음하는 것도 다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장난치고 놀고 있으면은 또 와서 잡아주고 예. 이런 식으로 같이 작업을 해요. 아, 약간 선생과 제자처럼 그렇죠. 배우고 계시는 네. 중이군요. 그렇죠. 오, 예. 근데 나중에 우리 호시 씨는 뭐 음악 들으면 안무는 뭐 바로 가니까 네. 멋진 곡으로 네. 그 호랑이의 파워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 노래가 또 있어요. 호랑이에요 지금. 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딱 거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타이거 네. 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나는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우지씨가 호시씨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 여섯 곡이나 있을 줄이야. 네. 여러분 나중에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곡 어떤 곡이 될지 모르지만 네. 꼭 발표되길 제가 진짜, 저도 너무 기대돼요. 진짜 제가 맨날 기도할게요. 네, 제가 기도할게요. 호랑이. 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996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남자 아이돌도 귀여운 컨셉 찰떡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노래 H.O.T의 캔디가 1996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10년이면 강상도 변하지만 이분들의 팀워크와 팬사랑은 안 변해요. 10년차 걸그룹 에이핑크의 막내 하영이 1996년생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아,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너무 금방 지났어요. 오늘 어땠어요? 진짜. 방송 저 처음 한 방송이었는데. 저는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재밌고 진짜 잘 챙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 부모님께서 네. 선배님이 저 언급을 해주셨다고 얘기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뵈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만들어주시고 멋진 안무 많이 보여주시고 네. 네. 우리 캐럿들한테 짧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아 캐럿들 이번 활동 너무 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멋진 가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럿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양 한번 해주세요. 캐럿 양. 양.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